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곤입니다. 너무 소개를 과찬의 말씀 해주셔서 좀 민망하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 근무를 시작한 게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9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학생들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학교 근무할 때는 이제 재학가림 하기 바빠갖고 수업을 이제 하고 나오고 이제 그 정도로 하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학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학생들의 그 관심을 갖고 수업이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고치려고 했고요. 그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간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좀 이제 수업도 많이 개선을 하고 저 자신 준비를 하고 이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 또 여건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고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준비했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인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공대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공대에 계신 분은 제가 한 분인가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고 다 다양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공학부가 좀 특이한 상황이어서요. 학생 수가 굉장히 많고 교수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교과목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어떻게 이 교과목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했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목 내 또는 저희 학부 내에서 학생 지도 면담을 어떻게 진행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 학부에 진입을 하는 1학년 학생들한테 보여준 자료를 한 서너 페이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 과학하고 공학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이제 뭐 극명하게 얘기하려고 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라는 건 어떤 현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이해,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학문이고, 공학은 없는 것을 창조하는 거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화면에 보다시피 저희가 없던 휴대폰, 뭐 스마트폰, 여러 가지 뭐 전자 오븐 뭐 이런 이 PC 예, 이런 것들을 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과학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어떤 걸 이해하는 거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다른 거다. 그래서 뭐 이거 이론 저기 이념에 관한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마크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는 세상을 다 이해를 한다. 하지만은 바꾸질 않는다. 바꾸진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면은 어떤 혁명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면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건 뭐냐? 예, 이거 제가 따온 건데 아마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도 좀, 좀 출생연도가 저랑 비슷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 서태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것만이 세상을 바꾼다.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제가 증거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난 뭘 받았어. 새로운 것만이 세상을 바꾼다. 새로운 사이다. 예, 이게 1990년대 중반에 서태지가 한참 그 인기를 얻을 때 찍었던 CF입니다. 기억 못하시죠? 예. 저는 이제 그때 막 그 서울대 와서 연구를 하던 때라서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고 이제 이거를 이제 클립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면은 결국 쿠리안 사이다는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꼭 새로운 모든 것이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1학년, 2학년 이제 전기공학 학생들한테 얘기할 게
너희들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거다. 그럼 너희들한테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서울대생은 앞으로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를 바꾸고 뭐 자기가 그 좋은 그런 생활에서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필요한 거는 꼭 지식만은 아니다는 거죠. 뭐 수학을 잘하고 물리를 잘하고 우리 전공 과목 공부를 잘하고 그걸로써 우리 성적을 매겼는데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도 금방 느끼는 건데 한 학기 지내다 보면은 3월, 4월 열심히 하다가 학생들이 4월 말, 5월 되면은 갑자기 몸에 지치고 수업도 못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결국 체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의 그 계획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3학년, 4학년이 돼서 자꾸 발표회가 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로 쓴다든지 말로 쓴다든지 또는 친구들 또이 교수님 뭐 선배 후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많이 요새 강조를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도력이죠. 그런 걸 했을 때 누구를 끌고 가고 팀 리더로서 처진 사람을 같이 가자고 끌어주고 또 튀어나가는 사람은 좀 이렇게 예, 잘 보듬어주고 예. 그런 지도력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중요한 게 윤리 의식입니다. 그 리더가 되려면은 잘못된 리더가 됐을 때 전체가 다 다른 길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이라든지 특수 집단을 위해서 활용을 하면 그래도 오히려 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윤리 의식,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물론 이걸 다 학교가 해줄 수도 없습니다. 대학이란 특수한 사회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또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얻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화면은 그 스타크래프트라고요. 학생들이 아주 저도 즐겨했던 게임입니다. 요새는 아마 거의 클래식이 돼서 거의 안할것 같은데요. 이 소위 거기서 나오는 빌드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이 배틀쉽이라고 해서 이 비행기죠, 전투함. 그 다음에 여기 탱크 뭐 이런 이제 비행기들 나오는데요. 이 게임의 그 주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미네랄하고 가스라는 걸 채출해야 됩니다. 일꾼이 가서 그걸 채출을 해면 이거 미네랄이 돈이고 가스가 에너지인데요. 그걸 채출해 오면은 이런 것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을 하는데 자기가 탱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탱크 생산 공장을 지어야 되고요. 먼저 공장을 짓고 그 전에 발전소를 짓고 또는 병사들의 막사를 짓고 그게 돼야지만 그 병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미네랄을 먼저 캐와야 되고요.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를 빌드 오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공 과목에서 테크트리라고 하는 거. 어떤 자기가 분야로 가서 연구자가 되겠다. 그 분야로 전문가 되려면은 하나하나 과목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 빌드 오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전공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차례차례 기초 과목부터 수학, 물리, 또 영어, 뭐 국어 그다음에 이 전공 과목 각 학과마다 전공 과목의 필수 과목 있죠. 그런 것들을 그 위에다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전공 선택패스라고 해서 저희 학부가 세개 과를 합쳤기 때문에 굉장히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걸 들으면은 그걸 필수로 인정해 준다 하는 이제 그런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학과에 있는데 3학년, 4학년 전공 선택 과목 이렇게 결국 쌓아 올라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공부를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피라밋이죠. 그래서 피라밋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은데 이 기반이 넓지가 않으면은 결국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3학년, 4학년 또 사회에 나가서 어느 분야 높은 탑을 쌓으려면 결국은 다시 또 기반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기초, 그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하고
그걸 못 따졌으면 차라리 3학년, 4학년 과목 듣지 말고 다시 1학년 과목, 2학년 과목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공학부는 이제 저희가 워낙 그 교수 숫자가 많아서요. 세 과를 합쳤기 때문에 한 60분이 넘고요. 이 연구하는 분야는 뭐 반도체 쪽, 저런 TV, 이런 디스플레이 쪽, 로봇, 또이 전력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학들이 와서 평가했을 때뭐 대개 10위권이다라고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물론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